가치를 믿고 인내하면 성공한다. 이거로 2시까지 한번 열심히 여러분을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이렇게 매수하고 가르는 거예요. 템플턴은 가치 투자 전문가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정석으로 가서 돈을 벌게 만드는 거냐? 브레드빵님도 어서 오세요. 뭔 일이 있냐? 괜찮다. 좋은 종목 들고 가면 아무 탈이 없다. 그죠? 오늘도 또 올라가네. 돈을 잘 버는 기업은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갈수 있는 걸 믿어야 된다. 근데 그런 종목은 안 삽니다. 자, 시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됐나? 그럼 오늘 시장은 많이 떨어지나요? 예, 떨어지겠죠, 그죠? 뭐 미국장이 떨어졌다니까 우리 뭐이 정도 조정은 뭐 조정도 아니에요. 조정도 아닙니다, 그거. 그죠? 자, 왜 우리나라 조정이 미국보다 조정이 안 올까? 이번 장은 누구 장이에요? 개인장이에요, 개인장. 기관이나 외국인은 겁나서 사지도 못해. 근데 개인들이 돈이 얼마나 있냐? 무려 자그마치 97조가 있습니다. 개인이 시장을 지금까지 다 끌어온 거예요. 이걸 흐름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다안 된다고 할때 개인은 다 끌어올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장입니다. 그죠? 학고개님도 어서 오세요. 그냥 시장 상황을 하나씩 볼게요. 90조를 투자해서 한국판 뉴딜을 만든다. 아, 요게 아주 좋은 일을 벌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한국판 뉴딜이 핵심이 뭐예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그게 누구예요? 5G 장비잖아요. 두 번째, 비대면 산업 육성. 누구예요? 재택근무,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결제, 보안. 세 번째, 사회 간접 자본의 디지털화. 이걸 보면서 템플턴의 식구는 미리 벌써 다 사서 수익을 크게 냈는데, 우리는 비대면에서 샀는데, 정부에서 이 비대면에 대한 산업을 직접, 뭐죠? 육성하겠다? 돈이 지금 얼마 들었어요? 에? 뉴딜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 푸른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인프라, 보안, 온라인상의 결제 제품, 그러니까 뭐요? 온라인상의 결제? 난리 났네. 서비스 클라우드? 뭐요? 더전 비전. 재택근무? 재택근무 화상회의? 또 나갔네. 원격 진료 또 나갔네. 건강관리 헬스케어 또 나갔네. 다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볼줄 모르면 우리 일원들은 지금 그러니까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안 된다고 다 도망갔어. 가만 있어봐. 얘도 나가냐? 어우, 얘도 움직이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냐? 시장이 하락한다는데 나는 그런 거 아는 바 없어. 수익이 지금 얼마 나가는 거예요? 인성정보도 나가나요? 에? 인성정보? 아, 얘도 나가네. 난리 났네.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런 건안 사고 어디로 가 있어요? 은행주, KTNG, 그죠? KTNG, 그죠?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안 되는 거야. 돈 되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아. 사이버 또 나갑니까? 사이버 또 나가요? 예. 아, 대단하다, 진짜. 그죠? 어때요, 백마루님? 대단하지요? 아, 정말 대단해요. 야, 이거 대단해, 그죠? 이게 뭐, 그냥 주도주로 그냥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 잘라요? 아유, 에코프로비엠 또 나갔네. 대박. 에? 대박. 시장은 떨어지는데 얘들은 뭐 난리가 난 거요? 난리가 난 거요? 저 삼성 SDI에게 또 나가겠네, 그럼. 삼성 SDI 또 나가겠네. 에? 안 나가면 이상하지, 그죠? 신풍제약은 또 날라가 버렸네. 날라가 버렸어. 어떻게 해요, 이거? 신풍제약 날라가 버렸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에? 날라가 버렸어.
그죠? 우리 일은 안 팔아 그래서 안 팔아 날라가 버렸어. 지수님 어서 오세요. 날라가 버렸네. 저 어떡할 거야? 다뭐 잘랐다고요? 요것만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테마가 끝났다고요? 테마 끝났나 보자, 우리. 뭐 테마가 끝나서 뭐 사면 안 된대. 그런 게 어딨어? 또 나가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직도 멀었다. 그죠? 부자업님도 어서 오세요. 어우, 무서워, 무서워. 자, 이것이 이번에 비대면, 그죠? 우리 유대원들은 제가 이미 비대면에 관한 종목을 쫙 사주면서 수익이 얼마나 커졌어요? 상당히 커졌죠. 잠시 계좌 볼게요. 엄청났죠? 개미는 오로지 비트만 하려고 덤벼. 그죠? 비트. 아, 비트가 좋아. 그죠? 비트. 9.5조. 지난번에 10조 3천억을 가다가, 예, 6조 3천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달 사이에 3조 원이 늘어서 지금 9조 5천억이 됐습니다. 개미들은 역시 신용거래를 좋아해. 신용거래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용거래는 차라리 한다니, 예? 차라리 담보대출을 받아. 싸니까, 이자가. 왜 신용대출을 받아 증권사 부자 만들어요? 이 비싼 이자 내면서. 싼 이자 써야지. 비싼 이자 왜 쓰냐고요. 자, 렘데시비르 코로나, 19, 30% 앞당겼다고 그래가지고, FDA 긴급 승인 계획에서 이게 신풍제약이 오늘 날라가 버린 거예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나갔나 모르겠다. 복제약을 이제 전부 다 허용하겠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제약업체에 복제약 제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 길리어드 미국 사이언스 기업이 그냥 풀어주었어요. 왜? 전 세계의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이거 치료해야 된다. 아, 그래서 오늘 또, 어우, 신풍이가 날라갔지 뭐. 신풍이가 뻥 날라갔지 뭐. 그죠? 끝났나? 무슨 뭐 테마가 끝났느니 어쩌니 템플턴이 그러지. 테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테마 안 해도 얘는 가야 된다. 그냥 왕창 나가버렸어. 어떻게 하냐, 저거. 부강이도 아직도 가고 있어. 참. 에? 어떻게 해요? 또 나가고 있어. 뭘 떨어지긴 뭘 떨어졌어요. 자, 어제는 엄청 좋았다. 엄청 좋았다. 뭐는 계속 나가고 있다. 사이버는 계속 나가고 있다. 그죠? 예. 저는 8949 하나도 안 했죠. 그죠? 우리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8949안 했습니다. 근데 8949안 했는데 어떻게, 예, 1등을 했을까? 여러분, 제가 보이지요? 예. 저는 8949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데 수익률이 얼마예요? 수익률이 25%입니다. 4월 1일부터 산 건데. 지금 8949도 거의 없어요. 그죠? 뭐,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오늘도 또 나가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어제도 사줬잖아요. 어제 샀는데 그냥 뻥 나가버렸죠. 와, 정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 자, 그러면 또 보죠. 왜 그렇게 됐는지. 렘데시비르 때문에 오늘 신풍제약이 뻥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한국 빅투 총수가. 저희가 딱 추천 나갔는데 뉴스가 딱 터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부회장이 첫 회동을 했죠. 작년에 여름에 8월 달에 6월 달에 이제 작년 6월 달에 기아차하고 삼성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더 이상 삼성전자는 완성차를 하지 않겠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다면 이제 그런데 하만을 인수하면서 전장산업을 인수해버렸거든요. 그럼 전장산업을 강화시킨다는데, 앞으로 그러면 전장산업을 하면서 자동차 완성차는 안 만들겠다? 그러면 현대차하고도 협업을 맺겠구나. 그런데 이제서 만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현대자동차가 LG화학하고 합의를 해서 그저 합작을 해서 울산에다 전기차 생산하는데 LG화학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LG화학은 이번에 인도에서 사건 터졌죠.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에 전기차의 약점이 뭐냐면 테슬라에 납품했던 일본의 그죠? 자동 저기 배터리 회사도 어떻게 됐어요? 매일 불나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다 중국에서 그 전기차 생산하는 것은 LG화학 걸 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SDI에서 뭘 개발했냐면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전지를 개발했어. 기존의 것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질이 들어가는데 그게 액체거든요. 그걸 고체로 바꾼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를 전지를 만들면서 기존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서 대용량을 구현하고 안정성을 높인 거예요. 불이 날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가연성이. 거기다가 뭐죠? 폭발 위험이 없죠. 또 하나가 뭐냐면 부피도 반으로 줄여. 전기차의 핵심은 부피가 커져서 그죠? 이 배터리에 이 누구예요? 리튬이 많이 들어가면 멀리 갈 수 있는 기술은 개발할 수 있는데 대신 배터리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그 다음에 크기가 커져서 전기차의 효용성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것을 전고체로다가 전해질을 만들면서 발화 가능성은 작고 비중은 반으로 줄이고 주행거리는 800km까지 풀로 채웠을 때 800km까지 간다.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같이 만나서 이게 되니까 어째 갑자기 전기차가 모두 그냥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전기차가 모두 급등하는데 템플턴은 어제 에코프레미엄을 여기서 야 이거 가 이제 올라탔다. 매수 들어가자. 매수로 딱 추천했더니 땅 올라가 버린 거예요.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뉴스가 터지면서 더 올라오고 어우 여기저기 그냥 전기차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나가네? 뭔지 몰라. 또 나가. 잠깐. 그죠? 우리 유리원 보고 사라고 그랬는데 샀는지 몰라. 그죠? 잠깐만요. 자, 하나씩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죠? 제대로 모르면 자꾸만 그 투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같이 가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죠? 여기 이제 여기까지였죠? 근데 다행히 좋은 것은 이번에 그 무디스에서 우리나라의 그 신용등급을 AA2, 유지를 하면서 코로나 경제 피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 않다.
무디스는 한국 국가 신용 등급과 전망에 대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이게 어느 정도 등급이냐면요, 전 세계에 프랑스, 영국과 같은 수준이에요. 주도적 심사님도 없어. 그게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럼 한국을 좋게 생각하는 거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신용등급을 이렇게 높였다는 것또 하나, 또 장점이 또뭐 있어요? 이제 일본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갖다가 수출 규제를 한 것이 7월 1일이죠. 7월, 작년 7월 1일입니다. 이제 10개월이 지났는데요. 소부장에 대해서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10개월 만에. 불사네, 그죠? EV용 포토레지스트, 브라폴리이미드, 그죠? 다 어떻게 됐어요? 끝나버렸어, 일본. 불사넥은 누가 갔었죠? 예, 솔브레인. 오늘 솔브레인 올라가나요? 예. 솔브레인 어떻게 했어요? 예, 솔브레인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 지장이 폭락한다는데 안 떨어지는데. 갈라 그러네? 슬슬 매수할 자리인가? 그죠? 솔브레인. 그죠? 아, 11월 완공을 갖다가 9월 달에 빨리 완공해라. 아, 이건 자급자족해야 된다. 그죠? 일본 애들 규제해가지고, 말도 못해. 빨리 해야 돼. 심각해. 그죠? 그치, 어떻게 했어요? 회복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가는 길이 뭔지, 그죠? 알고 갈때 여러분의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 폴리이미드는 누가 만들어요? SKC. SKC가 만듭니다. 잘 가죠? 아, 시장이 폭락했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EV용 포터리스트는 어때요? 미국의 듀퐁사. 거기다가 벨기에 기업. 수요를 다 받아서 일본에서 수입 안 해도 돼요. 이번에 또, 블랭크 마스크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SKC에서 또, 블랭크 마스크를 또 개발하는데 그 블랭크 마스크도 역시 일본 기업에서 전량 수입을 했는데 이번에 램 리서치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에다 또 R&D 센터를 옮겨온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이 뭘로 한국을 규제할 거예요? 그 일본 박살 난 겁니다. 그죠? 박살 난 거예요. 바보 같은 짓만 하다가 돈다 날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이기는 길로 가야 된다. 그죠? 이기는 길로. 그러면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자, 수출 규제 소부장의 이제 독립 만세. 저도 친구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보고, 아, 일본은 수출 규제에서 우리나라 망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일본이 망하면 망했지, 대한민국 안 망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확실해? 자기가 뭐 통계를 통계 보나, 나보다 기업을 더 많이 확인했어? 넌 주식쟁이니까 엄청나게 종목들을 확인해보고 일본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자, 이번에도 블랭크 마스크 반도체 핵심 들어가는 그런 것들 다 국산화 시켜버렸고요. 일본이 지금 이제 폭망하게 생겼은 거지. 올림픽 후에 망한다고 짐 로저스가 예언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벌써 끝났어요. 일본은 더 이상 이제 한국에 적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디스에서 한국은 빅2. 아니, 빅2가 아니야, 뭐죠? 이 AA2. 영국과 프랑스의 수준 정도까지 인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믿어요? 대한민국을 믿어야죠. 정치인들 믿지 말고 기업인을 믿어요. 그러니까 주도주 간다. 제가 템플턴이 주도주 간다. 이런 거 샀으면 얼마나 좋아. 에? 얼마나 좋아. 오늘도 신고가야. 무섭습니다. 저는 4월 1일에 샀어요. 정확히 63%예요.
우리 유리원들은 수익이 훨씬 낮지만 저보다. 그랬더니 우리 유리원이 약 올립니다. 에이, 전문가님 수익 그것뿐이 안 돼. 나는 더 많아. 그쵸? 더 많아. 아, 뿡뿡이 아빠님 190% 나왔겠는데? 그죠? 축하드려요. 와,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그죠? 190%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한번 써보세요. 자, 이런 것이, 그럼 우리 일원들은 얼마나 돈 벌었을까? 한번 같이 보자고요. 템플턴의 5G는 당연히, 예, 이번 그, 대한민국, 그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광통신은 아니고요. 3G전자도 아니고, 이렇다는 아닌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210% 났어요. 아우, 축하드려요. 야, 저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많이 났다고. 아유, 참. 이 대박이지. 뭘 들고 가는데 왜 팔어? 도전 비전 제말 들고 안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냐? 도전 비전을 왜 팔아? 아유, 저한테 한번 물어보기만 했어도 안 팔았지.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어휴. 600%가 넘어갔을 텐데. 아유.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지금 얼마야?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뿡뿡이 아빠니 이게 600%가 넘었을 텐데. 여기서 잘랐잖아, 여기서. 공매도 나오는 날. 아우, 전문가님, 억울해. 안 팔아도 되는 걸 괜히 팔아가지고 말이죠. 벌써 210% 났대. 늦게 오신 분도 벌써 35%야. 그죠? 예.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 어떻게 하고 있나, 유리원들이. 아, 정말입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가서 우리 가는 거 대규모 이렇게 추경 예산을 벌치면요 주가는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약한 마음에 자꾸 약세 마인드 빠지지 마시고요. 그죠? 들고 가야 됩니다. 또 코스피 그 코스닥에 지금 지수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중소형주 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버가 저도 주도주라고 제가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주도주? 예. 네. 자, 한번 보시죠. 종합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62선 올라타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뭐17% 빠진 것 같고 뭘 그래요? 미국이 뭐 폭락했대요. 우리도 뭐 폭락한다고. 그런 거 믿지 말자. 그 다음에, 대장, 자, 이게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60일도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어요. 근데 중형주는 어떻게 했어요? 벌써 이미 도망갔어. 벌써 이만큼 도망갔어.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 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뭘 사야지. K-텐즈 사고 앉아 있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형주를 사는 거예요? 지금 중소형주가 가고 있는데. 중소형주 가고 있는데 왜 대형주를 사야 돼요? 이런 걸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알아? 템플턴이 그러니까 주도주 간다, 주도주 간다. 우리 무료 방송에도 얘기하고 유료원들은 계속 주도주 갑니다.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쳐다보지. 주도주라고 그러니까 에이 지까 지까 가봤자지. 그 무슨 주도주야? 그 이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어우 진짜 주도주네. 아 우리 유료원이 여기 뭐지 유튜브 방송을 전분이 제 카페에 들어왔고 전문가님 정말 무서워요. 뭐가요? 그랬더니 아, 사이버 결제 전문가님 무료 방송 얘기했는데 어우 씨 사이버 결제고 저거는 정말 무섭네. 그죠? 아, 사이버 결제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네. 정말 무섭네. 거기다가 유비케어도 어우 유비케어 너무 무서워요. 전문가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오늘 또 넘어갔습니다. 무서워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절대 팔지 마라. 그러니까 아유 전문가님 정말 무서워요. 그죠? 이런 걸 가야 돼요. 다 우리 일원들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아우성 났지 지금 수익이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있어. 돈 버는 기업을 보유함으로 하면 쫄거 있어요 뭐요? 시장이 하락했다고 쫄아? 안 쫄아도 돼. 에? 안 쫄아도 되잖아요. 걱정은 뭐라 그랬어요? 붙들어 매라 하늘에 주식수를 놓치지 말라. 왜? 시간은 내 편이니까. 약세 마인드로 무슨 더블디니 뉴노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유리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자, 오늘
그죠? 이런 깜짝 이벤트를 또 우리 멀리 보지 않은 89%, 78%? 우와, 축하드려요. 안 파는 게 이겼지. 잘라먹는 것보다. 그죠? 안 파는 게 이겼지. 잘라먹는 것보다. 가는데. 무슨 뭐 쌍바닥을 만들어 갔으니까 2008년, 2009년에. 여기다 대고 또 무슨 쌍바닥 만든다고 아우성 치고 약세 마인드 빠져 사지도 안 해. 에휴,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요. 신용만 잔뜩 늘어가지고요. 한 달 사이에 3조 5천억이 증가했어요. 수익률이 천만 원 넘어? 아, 수익금이? 야, 축하드려요. 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보여드릴게. 멋진 거. 축하드려요. 예. 난리가 났지. 그죠? 개인 투자들은 맨날 이런 것만 하다가 돈 날렸고요. 경기 선행 지수가 좀 좋지 않습니다. 99.6. 그렇지만,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다시 100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2분기 정도에 갔을 때는, 예,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라인 펀드는 지금 3분의 1은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걱정하던 사람도 그나마 맨 부실 종목 사서 깡통 낸 거예요. 당연하죠, 사유님. 그죠? 그 계좌가 진짜 그럴까요? 그죠? 우리는 항상 이러잖아요. 거품과 그 붕괴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이 뭐예요? 장밋빛 전망이 넘쳐오를 때는 바로 미래 수익이 가장 낮은 시점이고,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때가 미래 수익이 가장 높다. 이걸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못 팔게 하니까 수익이 커진 거예요. 템플턴도 2,5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2,570만 원 벌고 있는데? 팔고사고 안 했잖아요. 근데도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도 그냥 계속 사준 거예요. 똑같이. 그죠? 남들이 겁먹을 때 시장의 악재는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실적이 중요하다. 우한 폐렴 오니까 또 블랙스완 또 만들었죠. 정부는 금융제 재정정책으로 시장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예측하고 그런 종목들을 계속 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간다. 간다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와라. 세계 유일의 사재기 없는 나라.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확진자 발표 택배 데이터가 그냥 급격하게 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재기 할 필요가 없지. 택배로 다 오는데. 그죠? 우리가 뭐 이마트 갑니까? 안 가잖아요. 어디서요? 손가락으로 딱 눌러서. 그러니까 누가 나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유련들한테 사이버 결제 대장으로 나간다. 주도주다. 빨리 사라. 안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안 갈 때. 여기 안 갈 때. 에이, 전문가님. 믿지도 않아. 우리 유련들도. 에이, 전문가님. 안 가는데 무슨 주도주야, 주도주가. 주도주는 무슨 주도주야. 가지도 않는데. 그죠? 광명 진원님도 오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주도주, 주도주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 더 사야, 더 사. 그래. 이렇게 나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오, 진짜인데? 진짜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다 들고 있잖아요. 비트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 들고 있어. 뭐 안 된다고. 뭐라고? 예, 원격 진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의회와 협회하고는 싸우지 않게 해서 정부가 살짝 말을 바꾸잖아요. 우리는 그걸 캐치하고 더 사야 된다. 어우, 비트 컴퓨터. 어떻게 담았어요? 여러분, 팔았나요? 또 나가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우리 유련들을 수익을 낸 거예요. 저 진짜로 한번 보겠다. 계좌들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지나간 거니까 시장 시기에는 커질 수밖에 없다. 주가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기업에 수렴하니까 이걸 믿고 가라. 아우,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지수나 종목은 어떤가? 지수 봐야 돼요? 에?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종목. 예? 주도주를 사야 되잖아. 난 주도주를 모릅니다. 전문가가 주도주 맞히는 사람이 어딨어. 주도주도 못 맞춰. 그죠? 20, 30% 올라가면 주도주래. 그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주도주는 최소한 몇백 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주도주가 아니야. 주도주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고가로 이렇게. 이걸 자르긴 뭘 잘라. 그냥 지금 얼마 나온 게 수익이 170%가 넘었는데. 에?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잘랐죠? 그럼 우리 일원 또 사줬어요, 여기서. 돈을 얼마 벌었나 봐요. 어제 부르다가. 보여드릴게. 에? 그러니까 이거 지켜라.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 이긴다. 지켜라. 균형 잡히는 넘어지지 않는다. 포트폴리오만 잘만 구성하면 대박난다. 에? 여러분이 흔들릴 때 못 흔들리게 만들고 더 사버린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했냐? 여기서 사줬습니다. 도망갔어요. 흔들려갖고. 일부 회원은 여기서 사주니까 안 간다고 흔들렸어. 딱 떨어지니까 손절. 무슨 손절이요? 손절 없어. 사요? 또 샀어. 딱 나갔어. 몰래 잘라먹었지. 그럼 뭐 여기 가서 안 되겠으니까 이제 샀어 또. 여기서 또 추천 또 나갔지. 여기서 벌써 얼마가 나갔어요? 몇 프로 나갔나 보세요. 지금 벌써 70% 가까이 나갔을걸? 여기서 산 사람도, 뒤늦게 산 사람도 73%. 진짜 우리 일원들이 그러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예? 안 믿죠? 계좌를 보면 이제 깜짝 놀라지. 자, 이래서 백테스트를 통해서 끊임없는 유료원들이 흔들릴 때마다 전문가님 나 그냥 혼자 했으면 다 잘랐습니다. 조금만 오르면 팔아라는 전문가 대부분이죠. 템플턴은 더 사버려. 진짜 수익이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왜요? 간다는 걸 믿어야지 기업을. 딱 이런 거에서 기업을 못 믿으니까 맨 잘라가지고 돈이 안 되잖아. 개인들이 산 것 좀 보세요 전부 다. 맨 이런 것만 샀지. 예? 한진칼 무슨 뭐 이런 ETF만 뒤따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산 거 뭐 샀나 보세요, 개인들이. 아우. 증권사도 한번 보세요. 신영자산은 한국투자별리그 주스에 나온 거. 이게 돈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당연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거 돈 됐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돈 된 거 별로 없을걸요? 근데 템플턴 전문가는 왜 유료원들이 그렇게 수익 났을까? 에? 여기 자산 운용들 갖고 있는 펀드 가입한 사람들 돈 벌었을까요? 돈 별로 못 벌었어요. 과거에 우리 유료원들이 돈 거 1000%가 나와. 1000%까지 끌고 가는 전문가가 어딨어? 조금만 올라가면 다 잘라버리는데. 있어요? 있으면 한번 와보라 그래요. 이거 뭐예요, 이거다? 예? 200% 뭐. 근데 최근에 그럼 최근 거 보여줄까요? 과거입니다, 다. 예, 사마콘덴서 445%에 그죠? 1400만원 벌고 있고요. 하이닉스 갈 때도 111%에 680만원 벌고 있고요. 이건 뭐야? 에코프로 사가지고 2300만원 벌고 있고요. 그럼 최근에, 봐봐요. 감사하루니 2500만원 벌었잖아요. 그죠? 부광약품 오늘 또 나가네? 그죠? 2500만원 벌고요. 지금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엑소원에 올라가 있는 거죠? 신풍제약 오늘 또 날라갔네? 290만원 부르고 있고요. 예?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건요. 여기 700만원, 카카오 700만원, 아직도 안 팔았어.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어. 유비케어, 뭐야, 이거. 예? 340만원 벌고 있잖아요. 팔았나요? 템플턴 거 보여줄까요, 템플턴 거? 템플턴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이번 겁니다, 이번 거. 얼마 벌고 있어요? 어, 이거 하나도 없냐? 여기. 예? 여기 있구나. 이거는 아니고, 옛날 거고. 필요 없고. 자, 보시죠. 최근 거. 이런 거 이렇게 사갖고 들어오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렇게 사갖고 들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뭐, 70% 마이너스 막 이러니까. 76%. 그 돈 언제 벌어? 예? 69%. 이건 이제 지난번에 10월 달에 했던 거죠. 2200만원 벌었죠. 지금 얼마 벌었어요? 지금 어제 부로. 어제, 이건 과거, 지금 벌고 있고, 현재 벌고 있고, 이번 계좌죠, 이번에. 2575만원 벌고 있잖아요. 사이버 결제가 지금 58%예요? 오늘 수익이 얼마 났나요? 오늘 수익이 사이버가 63% 났습니다. 58%나 63%입니다. 871만원 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따라해라. 따라만 해도 된다. 따라만 해도 된다. 시장 폭락하는데도 우린 돈 벌고 있었어. 계속. 다 이게 공개 다 해버렸잖아요. 그죠? 다 공개했습니다. 여기 비트컴퓨터 없지, 너는.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약 올리는 거예요.
아, 조모가님, 나는 수익이 더 많어. 그거 갖고 안 돼. 4월 1일에 샀거든. 포트 짜고 간다. 우리 유료. 봐요. 비트컴 때 얼마야? 73%. 메디아나 얼마야? 67%. 톱텍 얼마야? 40%. 삼양식품 얼마야? 29%. 보세요. 제가 뭐, 거짓말, 사이버겠지. 여기 몇 프로예요? 예. 34%. 돈 얼마 벌고 있어요? 5,700만 원 벌고 있어. 5,700 벌고 있어요. 말도 안 돼. 그죠? 근데 여러분들 뭐 했어요, 다? 부실 종목 샀어요? 자, 우리 가는 길. 저는 가는 길에 여기 뭐 오늘 몰라 이벤트 하는 거는 우리 운영진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주식 투자는 아름다운 동행을 가야 돼. 행복 투자로. 그래,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잖아요. 뭘 두려워해요? 좋은 기업을 샀는데. 그죠?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으면 평생이 편안한 거예요. 아, 전문가님 1년 전에만 왔어야 되는데, 1년 전에만. 이거 또 1년 타령하시나요? 3년 전에만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말고, 지금이 늦은 게,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죠? 올바른 투자 방법을 가서 여러분이 가는 길. 그죠? 철저한 재무 분석을 통해서 가치주가 뭔지 알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업의 펀더멘털을 기초한 저평가가 뭔지, 그걸 해서 추세를 이용해서 기술적 분석. 여러분이 흔들릴 때, 아까 봤지만 흔들릴 때 우리 의원들을 이걸 잡아준 거예요. 자, 흔들리지 마세요. 올라갔다고 떨어진다고 해서, 아유, 전문가님, 나 이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아니만큼 수익 났는데, 상한가까지 가서 수익 났는데, 이거 장대 음봉 나와서 이거 다 까먹었으니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얘기하면서 우리 의원들을 걱정하지 마요. 다 조종하고 가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올라갈 때또 삽니다. 올라갈 때또 샀더니 수익이 72%?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지금 끝났나요? 또 올라가는데. 아, 이거 왜 가는 거예요, 이거? 바이러스 안 끝났잖아요. 저 뭐야, 저 사이버 자꾸 나가네. 저거 뭐, 900만 원 갔네, 이거. 야, 900만 원 됐어. 템플턴도. 우리 의뢰는 얼마나 한 거야, 지금, 오늘. 야, 이 사이버 결제, 우리 의뢰는 어제 1600만 원 벌었다고 그랬거든요? 1600만 원? 7000만 원 샀으니까. 근데 오늘 올라가서 이제는 1600만 원, 2000만 원 벌었겠는데? 이게 뭐야, 주식이지. 아, 좋은 주식을 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정말 엄청난 일이 주도주가 가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계좌가. 그죠? 이런 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무슨 뭐, 단타해서 뭐3% 잘라먹고, 5% 잘라먹고, 그래갖고 그냥 돈도 못 벌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속 터져. 좋은 종목은 다 버려버리고요. 부실 종목만 뒤따 사고 앉아있고요. 그죠? 자, 이벤트를 이용해서 잘 하시고 바라고요. 저는 가는 길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멘탈이 약할 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서 수익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그래서 강의 기초를 배우고 나면, 그죠? 어느 정도 기초 배우고 나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배우고 나면, 이제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강한 멘탈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내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수익이 커지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만들었어요. 올바른 투자를 정석으로 가시고, 정석 투자로 해서 부자 되는, 그죠? 오늘도 또 수익이 나서, 얼마 가는 겁니까? 전문가님. 예. 2600만 원이 넘어가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실 겁니까? 그죠? 이름도 없고, 그죠? 어서 이상하게 갑자기 같이 투자만 하는 전문가가 하나 있어. 그죠? 단타를 안 하고. 근데 과연 돈을 벌까? 궁금했죠. 자, 오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드렸으니까.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는지 제가 제 계좌도 보여줬죠. 제가 힌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58% 어제 불었는데 오늘 지금 64%가 넘었습니다. 8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900만 원이 갔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가 뭔지, 그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유료원들이 그래서 수익이 점점 커지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버려도 되게 이건 뭐야?
다른 사람 거구나. 어우, 봐요. 이렇게 수익 나 있잖아요. 예? 수익 나 있죠? 그 얼마나 좋아요. 수익 나는 거. 자, 오늘은 그래서 중소형 주 장이 간다고 그랬죠, 지금은. 그죠? 종목만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줘도 여러분이 수익을 못 내요. 왜못 내죠, 앉아요? 들고 가지는 못해요. 가다가 조금만 조종하면요, 그냥 댕강 잘라요. 예? 우리 이런 한번 했던 행동을 볼까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자, 하이텍입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걸 멘탈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거를 여기서 추천 나갔습니다. 추천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올라가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댕강 자른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아, 전문가님 떨어져서 내가 잘 팔았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아, 근데 슬슬슬슬 넘어가네. 더만 더 넘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자꾸 올라가기만 하니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니까 못 사죠. 여기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왜? 급등 나갔으니까. 더갈것 같잖아요. 그죠? 더갈것 같잖아요. 쫓아가 사는 거지. 아, 이제 안 사가서 큰일 날것 같아. 쫓아가 샀더니 어떻게 해요? 올라갔어, 올라가기는. 그죠? 잘 샀나요? 잘못 샀지. 그렇지만 나쁘지는 않지. 사는 방법은 잘못됐지. 그랬더니.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어요. 전문가님, 나 추가 사고 싶은데요. 당연히 더 사야지. 여기서 추가. 배팅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얼마 났어요, 수익이? 40몇 프로 났다고 그래요. 돈이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돼요.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손절만 하면 다돈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손절했어요, 제 방에서? 제 방에 벌써 얼마예요? 한 7, 8개월 됐나? 손절 안 했어요. 코로나 떨어질 때 여기서 더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지금은 40몇 프로 수익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못하면 자꾸 돈을 잃어요. 돈을 잃어요. 제대로 가는. 그래서 중소형주가 지금 장이라고 그랬죠. 중소형주 장에 이길 강한 종목을 매수해라. 어우, 진짜 좀 난리 났어. 중소형주 강한 장에 여러분들을 갖다 수익으로 하나, 이 미디어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에? 수익이 신고가 또 나와. 아유, 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이버 결제 신고가, 이거? 아이고, 이거 뭐다 중소형주 난리 났지, 씨.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오늘 또 나갔나요? 이니시스. 어우, 그 다음에 모빌 리언스. 너도 나갔냐? 어휴, 또 나가, 너도. 뭐야, 이거? 다 날, 너도 나갔냐? 너도 나가. 다 나가버려. 그죠? 에? 나이스 정보통신. 나도 가야 되냐? 얘만 못 갔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수익이 커지기가 어려워. 자, 지금부터 공부를 또 갑니다. 그죠? 중소형주에 이길 강한 종목을 매수하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수 급락 이후에 V자 반등을 가면서 전고점을 넘어갔죠. 일각에서는 재차 하락기에 쌍바닥을 간다. 그래서 뭐죠? 쌍바닥을 간다. 뭐라 그랬어요? 뭐? 뭐가 온다고요? 수두룩해서 여러분들을 혼란했죠. 혼란하게 만들었어. 더블 딥이 온대, 더블 딥이. 그래갖고 여러분들을 어디로 다 망친 거예요. 더블 딥, 뭐 뉴노멀 말 좋죠, 그죠? 더블 딥 또는 뭐 뉴노멀, 예? 그러는 바람에 템플턴의 식구가 수익을 엄청 낸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다 약세 마인드에 빠져 있는 템플턴이 뭐라 했어요, 유튜브에서도. 언제나 낙관론자가 승리한다. 낙관론자를 따라갔으면 돈을 더 벌었을 거고, 비관론자를 따라갔으면 여직도 수익이 없는 거예요. 엄청, 뭐, 뉴노멀이 온대, 더블 딥이 온다. 그래갖고, 뭐, 시장이 다시 더블 딥이 와서, 뭐, 쌍바닥을 치고 간다. 일성전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돈 벌어오던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의 장은 누구 장을, 중소형주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돼? 첫째.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죠. 지속적인 영업 매출 증대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템플턴이 주도주 간다 그러면서 사이버 결제를 계속해서 사준 거예요. 이게 뭐입니까? 지속적인 매출 이익? 이런 건 안 봐. 무슨 차트가 다 말해준대.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이 증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건 펀더멘털이 바뀌었다. 왜? 집콕 때문에. 간서치님 어서오세요. 에코프로 BM 샀어요? 그죠? 에코프로 BM을 샀어야 돼요. 에코프로는 지주사고. 그죠? 자, 둘째. 자, 이런 걸 샀으니까 이거 안 샀어요? 간서치님? 교육받지 말고 이걸 와서 샀어야지. 주도주 간다고 그랬는데 안 샀어요 이거? 아, 진짜 주도주가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템플턴이 보여주면서 방송에서 계속 보여주는데 이거. 일회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디아나 예, 축하드려요. 일회성 손익 탓에 재무제표가 왜곡되어 기준을 통과한 종목인지 최근에 대응 악재가 있는 발생한 건지 여러분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조사는 하나도 안 해. 이번에 KTNG는 뭔 조사도 뭐 회계 부정했다 어쨌다 그래갖고 KTNG가 그렇게 가는데 KTNG 사서 돈 벌겠다고 들어가니까 KTNG가 어떻게 땅굴로 내려간 거지. 회계 부정이니 어쩌니 떠드는 바람에 그냥 땅굴로 내려가는 거지. 뭐 이걸 왜 사요? 펀더멘털도 안 좋은데. 지금은 메디아나는 뭐예요? 인공호흡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공호흡기 전 세계에서 그냥 수출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지 뭐. 그죠? 수출한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당연히 메디아나가 무지하게 나갔지. 이걸 예측하고 우리는 유료원들을 계속 사준 거예요. 와 정말 멋있다. 170%가 넘었어 수익이. 에? 여기서 살 때만 해도 우습게 알았거든요 전부 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에? 182%. 여기서 산 사람만 해도 지금 돈이 얼마냐? 어우, 지금 79% 났어. 차, 근데 여러분들은 다 뭐야? 다 그냥 먹으면 그냥 잘라먹느라 난리야.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우리 유료원은 또 어제, 전문가님, 전 계좌가 10벌게요. 지금 5,700분이 못 보는데 오늘, 어우, 뭐 사이버가 저렇게 올라와서 또 무진장 벌었네. 인공호흡기 껴야 돼. 보고만 있으니까. 템플턴 계좌 보여줄까? 아까 보여줬잖아요. 얼마 벌었어요? 지금 2,670만 원 벌고 있네? 아무것도 안 했어, 저는. 근데, 물론 포트는 약간 조정한 것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유료원들의 어제, 저녁 밤에, 이거 내일 가서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일원들한테 반만 잘라서 저도 사겠습니다. 진짜 반만 잘라다 샀습니다. 그죠? 우리 일원도 아마 했을 것으로 봐요. 자, 예를 들면 올바로 가는 길이 뭔지 가는 길을 알아야 돼. 그죠? 두 번째 했죠. 세 번째, 기업의 재무제표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해서 매출 총이익이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고 현금 흐름이 양호한지 아닌지. 아, 현금 흐름이 좋은지 아닌지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래요? 제발 좀 봐라. 가면서 얘 영업 흐름이 좋은가 한번 볼까요? 안 봐. 그냥 차트가 뭔가 다 한대. 영업상 현금 흐름이 좋은지 아닌지 돈을 잘 보는지. 영업상 현금 흐름이 1년, 2년, 3년, 4년, 5년째 흑자야. 그럼 어디 가서 사죠? 여러분 적자기요? 뭘 사요? 진원생명과학 이런 거 사죠. 진원생명과학. 제가 이런 거 사나요? 안 사요. 우리 이런대로. 아, 영업상 현금흐름이 뭐요? 1년, 2년, 3년, 4년, 5년째 적자야. 삽니까? 이거 추천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아까 메디아나는 어때요? 메디아나는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영업상 현금흐름이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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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자. 돈을 잘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솟구치잖아요. 이거 지금 보여요? 이거 180%가 넘었는데. 그러면 아직도 진원생명과학 여기 들어갑니까? 저는 안 들어가요, 이거. 오르락 내리락 아우성 붙이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하한가 뚝 떨어지면 그냥 손절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 상장 폐지 그러면 또 감자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안 사. 이런 걸 여러분이 사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사주는 그런 거 사주는 전문가라서 공부를 해야 돈이 되지. 난 부실종목 사가지고 돈 번다고 상한가 가서 턱받치고 있다가 다 그냥 손실 내고 앉아서. 그죠? 기업의 재무제표 한 개도 보지도 않고. 네 번째, 매출 채권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재고 재산이 매출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파악해라. 아니, 그럼 재고 재산이 증가하면 뭐야 이거? 뭐? 어디 무슨 종목이었더라? 그 좋은 사람들. 아유, 이게 뭡니까? 이거 부실 기업이잖아요. 좋은 사람들. 이거 왜 사? 딱 이걸 못산줄 알았어요? 템플턴이. 야, 끝났어. 사지 마.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아니, 매출 채권이 못 됐다고요? 매출 채권이, 그죠? 150억에서 242억으로 늘어. 그죠? 아니, 매출 채권은, 그런데 재고는 계속해서 늘어. 그럼 안 팔렸다는 거잖아. 위험하다. 도망가라. 예? 재고 재산은 336억에서 440, 110억이 늘었어. 매출 채권은 294억에서 150억이야. 팍 줄었어. 그래서 빨리 갖고 있는 사람 도망가라 그런 거야. 왜? 아니, 물건 팔면 뭐래? 재고는 늘어나고 외상값 받을 건 없어. 그럼 뭐요? 망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그러니까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버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맨날 적자잖아요. 재고는 늘고, 외상값 받을 돈은 없고. 그러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잖아. 그러니까는 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야 돼.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어야지,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절대로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 사는 거잖아요. 그럼 메디아나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너 가보자. 그죠? 매출 채권 재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재고 재산이 보니까 83억에서 97억으로 늘었는데, 그죠? 매출 채권은 오히려 145억에서, 그죠? 108억. 현금 흐름을 보니까, 돈을 121억을 벌었어, 작년에. 이야, 그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얘는 돈 벌었냐고요? 좋은 사람들 돈 벌었나 보자고요. 영업상 현금으로 가니까 적자지 뭐 단기 있으면 적자. 얘도 적자. 사요 안 사요? 템플턴 안 사지. 추천도 안 나가죠. 급등 나간다고 추천한다고요? 이런 거 상한가 먹으러 가다가 상 먹으러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 샀으니 메디아나 샀더니 돈이 저절로 되잖아요. 180% 넘었어. 야, 부다 대사님 어서 오세요. 이런 걸 빨리 왔어야지. 빨리 왔으면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대박을 냈잖아요, 벌써. 아유, 단타방에 가서 쩔어다가 쩔어가지고 좋은 전목은 다 놓치고 있죠.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죠? 다섯째, 재무상태표에서 단기 채무가 많은지 증가하는지 이 정도 여러분이 볼줄 알아야 돈이 벌리는 기업인지 아닌지 딱볼수 있잖아요. 그 유료방에서 공부를 다 하고서 아, 저 종목은 아니야. 저건 좋은 종목이야. 이렇게 살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만 있어봐. 이게 빚이 많이 늘어나는 건가? 이거 좋은 사람 보니까 뭐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너 빚쟁이냐? 재무 하면서 보니까 차입금이 어떻게요? 33억에서 180억으로 늘었어. 에? 부채가 늘었네. 부채가 는거 좋은 거예요? 아, 물건을 잘 팔아서 영업이익이 잘 냈다면 몰라도 영업이익 한 건도 못 내는데 부채가 늘어났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안 사. 너나 사. 전문가 추천하면 너나 사. 나는 안 사. 이 정도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종목을 사는 눈이 커지는 거지. 그런 건한 개도 안 보고 그냥 추천 주만 하면 다돈 버는 줄 알아요. 여섯째, 내부자가 주요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고 임원진들이 자사주를 매도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확인하네. 문은상이가 신라젠을 갖다가 와장창 천억을 챙겼어. 그럼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지. 이걸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정지당했어. 우리 일원도 들고 왔어. 어떤 전문가는 또 추천했겠지.
아니, 문은상이 다 팔고 천억을 챙겼는데 뭘 여기서 살라고 그래요? 주식은 7천만 주가 넘는데 지분은 5%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지. 이미 임상도 실패했다는데 그걸 또 임상 성공할 거라고 죽어라 들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정지당해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해. 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걸 맨날 당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 사람이 천억을 챙겼다는 것은 팔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업이 믿을 만하면 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정몽주 회장이 현대당부터 지금 못 간다고 팔아버리던가요? 근데 이 사람은 팔아버렸잖아요. 천억을 챙겼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지. 이런 걸 여러분이 분석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안 샀으면 다치지를 않잖아요. 경영진의 지분이 지나치게 많은지, 자살을 취득하고 있는지, 이런 걸또 분석해야 되죠. 여덟 번째, 기업의 최근 사업 보고서와 분기 보고서를 자세히 조사하고 경영자의 논평이 바뀌었는지.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 기업,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기업이 갑자기, 아하, 우리 뭐죠? 바이오 한다고. 바이오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아니, 기술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기업이 바이오 한다고 돈 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보고서, 아, 이건 아직 멀었어. 안 사야 돼. 돈잘 버는 기업 사지. 그러니까 템플턴이 기술 수출하는 기업을 샀더니 어떻게 나갔나 보세요. 신라젠 추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지분 팔아먹은 종목. 어떤 것을? 알테오젠. 와, 기가 막히죠. 오늘도 또 가. 지금 거의 500%가 났습니다. 2018년 11월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사주고 지금까지 팔지 못하게 했던 종목입니다. 11월, 여기죠. 얼마나 났나 보세요. 오늘도 또 나가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뒤늦게 와서 산 사람도 지금, 예, 지금 531%가 나갔습니다. 뒤늦게 와서 선물하니, 나 샀는데,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뒤늦게 산 사람도 지금 백몇 프로가 났어요. 백몇 프로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100%가 넘었어요. 벌써, 한진승이 벌써 제법 됐으니까. 이런 걸 사야 돈이 되는 거죠. 다 잘라 먹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데도 잘라 먹어요? 어디까지 간다니 어떻게 추세를 가는데 추세를 왜 잘라요? 그냥 가는 방향으로 귀머거리 노새처럼 전문가의 진단도 받지 말고 귀 닫아버리고 여러분이 가는 방향으로 그냥 들고 가면 수익이 커지잖아요. 흔들릴 때마다 바다마님도 어서 오시고 흔들릴 때마다 제가 흔들리지 마요. 요거 좀 흔들렸지? 흔들리지 마요. 괜찮아. 또 갑니다.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믿어요. 기업을. 어떻게 해요? 대박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전문가님, 나 신났어. 야, 오늘 사이버 진짜 대박이다. 사이버 대박이야. 그죠? 장난 아니야? 축하드려요. 자, 템플턴도 지금 71%가 났네. 70%가 났어, 70%. 예. 난리가 났어. 그죠? 난리가 났어. 뭔지 몰라, 저도. 그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가는 종목, 그죠? 템플턴 종목은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왜다 떨어졌어요? 아니요? CGN 9% 상승 중, 사이버 8% 상승 중, 비트코인. 장난 아니야? 그죠? 템플턴도 엄청 벌었네. 2700만 원 벌고 있네. 야, 더 넘었어, 2700도. 자, 이래서 포스트 코리나, 코스 코로나 업종 변화로 펀더멘털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 유전들을 이쪽으로 전부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다 이렇게 끌고 가서. 그럼 아직 끝났을까요? 안 끝났잖아요. 주도주가 가담하는 법이 어딨어요. 그죠? 가담하는 법이 없어요. 바이오 헬스.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 카카오. 그죠? 그 다음에 결제, 사이버 결제, 의료, 메디아나, 교육 동영상, YBM, 스마트폰, 뭐예요 또? BH 바텍, 그죠? KH 바텍, 빅데이터, 더전 비전, 몰라 또.
화상회의, 어우, 화상회의, 누가 났어? 오늘 나갔나 모르겠네. 가비야. 그죠? 가비야. 어우, 가비야. 야, 쟤네들 뭐야? 미쳤나 봐. 미쳤지. 가비야가 수익이 얼만가. 미쳤잖아요. 여기서부터 매수 계속 나갔는데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장난입니까, 지금? 그죠? 메디아나가 75%? 축하드려요. 이거 장난입니까? 112%. 축하드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돈이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을 먹을 줄 알아야지. 무슨, 그죠?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바다마을이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원래 옛날부터 계속 있던 분이에요. 4년째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다마을님은 4년째 따라다니게요. 돈을 못 벌었으면 4년째 왜 있어? 도망가야지, 빨리. 맞아요? 그죠? 맞아요? 에휴, 그러니까, 1000%를 1600% 나갈 때이 계좌를 달고 있던 분이 저분이에요, 제 방에. 제분이, 아, 지금 이게 또 나갔잖아. 제 계좌가 또, 제 계좌도 또 나갔어, 이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난리 났어. 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가는 길을,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에 업종 변화로 수익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우리 유리원들이. 자, 그래서 사이버 결제가 지금 비대면에 주도주로다가 제가 알려드리고 주도주 간다. 우리 애들한테 주도주 간다 그런 거예요. 주도주 갑니다. 꾸준히 보유하세요. 팔면 안 됩니다. 제가 팔면 우리 유리원 아닙니다. 수익 극대화라고 해서 계속 간 거예요. 중소형주 어디까지 가냐? 물으면 필요 없다. 물어보지 말라. 가는 길까지 달리는 말에 올라탔으면 그냥 들어가라. 늦은 순간이 가장 빠른 거예요, 황금수저님. 늦은 순간이 가장 빠른 거잖아요. 맨날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전문가님 1년 전에 와놨어도 1년 동안 또 계속 저를 견져보다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수익이 너무 커지니까 100% 처음 넘어가니까 아. 아, 다른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가는 종목들을. 지금 끝났나요? 그죠? 이런 걸살수 있어야 돼요. 그죠? 또 갑니다. 이거 메디아나. 와, 멋있어요. 언택트 비대면으로 인해 업종 변화로 주도주가 바뀌는 상황을 연출했죠. 그러니까 템플턴이 주도주 간다, 주도주 간다. 우리 유리원들을 주도주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력 보여라. 가는 거는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못 들고 간다. 못 들고 간다. 어제 우리 유리원들한테 제가 내일 시장인 알렉스님 어서 오세요. 진작 가입했으면 돈이 엄청나게 커졌지. 내일 아침부터 장이 열리면 사야 될 종목이 딱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샀을 것으로 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수익이 지금 180%가 넘었습니다. 그죠? 사이버는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 유리원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쳐다만 보는 순간 아, 그게 뭐 중요해. 여러분이 포트를 잘 짜는 게 중요하지, 황금수저님. 일주일에 추천주가 몇 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트를 어떻게 짜고 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추천주가 많으면 공부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랬다가 번호 집중대로 주도주 간다. 어떤 거 사세요? 그러면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뭐다 사요? 돈 천억 갖고도 안 돼. 그렇게 우리나라 좋은 기업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이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부실 종목에 급등 상한가 먹는다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샀으면 지금 얼마 썼어요? 엄청났지 벌써. 우리 유런들이 얼마 났다 그래 봐. 75% 늦게 왔는데 75%. 자, 한국알콜. 한국알콜 뭐예요 지금? 또 나가. 와, 또 나가. 또 나갑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이노바이러스 계속 가져갈 종목입니다.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아까 뭐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대면의 수혜주, 그죠? 뉴딜 정책의 수혜주. 어떻게 해요? 안 팔아야 되잖아. 디지털 인프라 구축, 5G. 5년 동안 20조가 들어갑니다. 지금 작년에 4조가 들어갔어요. 올해 또 4조 또 들어가죠?
그럼 내년 후년까지 4조씩 앞으로 5년이 가야 돼. 그래서 5G가 완전히 정착이 되는 거예요. 2026년부터 다시 6G가 나간대. 자, 이래서 여러분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었죠? 다. 아유, 그죠. 가봐야 돈도 안 될 거야. 돈도 안 될 거야. 그랬는데, 유료원들은 지금 그동안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공부하려니까 공부 안 하죠. 그죠. 공부는 필요 없어. 그죠. 종목만 그냥 보려고만 그랬죠. 그러다가 다 놓쳐버린 겁니다. 아직도 가야 돼요. 이거 나가는 것 좀 보세요. 그죠? 이거 나가는 거 보세요. 인터넷 데이터 운영과 클라우드 서비스 수혜주로다가 비대면에 합당한 종목을 꾸준히 보였더니 대박이 나고 있어요, 지금.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얼마나 올라갔어요. 근데 공부하라고는요. 2, 3일 공부하다가, 아유, 머리 아파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나가버리고 엄청나게 후회하죠. 그런 게 무슨 중요해요. 작은 돈이면 어떠면 큰 돈이면 어때요? 편견을 가르나요? 편을 갈라요? 그런 게 어딨어요? 돈 조금 갖고 오면 단타방에서는 뭐 그런 다음에, 아, 그깟 돈 갖고 와서 무슨 돈을 버냐고. 아니, 돈 벌라고 주식하는 거지. 그러면 돈 안 벌라고 주식하나요? 그렇잖아요. 정상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주도주가 뭔지. 주도주라고 사이버 결제를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 있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사이버 결제 주도주는 템플턴한테 처음 들었다. 1번. 난 들어본 적 없다. 2번. 그러니까 사이버 결제 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아직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예?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이게 다 이게 주도주로 이겨서 100몇 프로씩 다 나가지. 20, 30% 나가는 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업황이 가면서 실적이 져서 엄청나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갈 때 제가, 어우, 전문가님, 주도주가 맞아? 주도주 맞아? 제 말을 의심한 투자자들은 유료원도 돈을 못 벌어. 의심하지 않고 템플턴 말을 들은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수익 나간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제가 엑스원에서 제일 수익 많은 힌트 프로그램에서 최고 수익 많은 전문가가 있잖아요. 괜히 됐을까요? 주도주를 사니까. 주도주 사니까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템플턴이 벌써 74%가 났으니 말이 돼요? 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우, 10%나 날라갔어. 이야. 난리 났다. 축하드려요. 우리 유료원들은 그냥 대박 먹어라, 그냥. 대박! 그죠? 두 번째. 신고가를 주식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고가 주식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요거 맞아 끝내고요. 신고가 주식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결제를 사주면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천장이 뚫렸다. 천장 뚫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천장이 뚫렸다. 간다. 이제 여러분 실감 가죠? 우리 유료원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실감이 갑니다. 전문가 말이 그때는 의심이 갔는데 진짜 실감 갑니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유료원들. 무섭죠? 천장이 뚫리니까 정말 무섭죠? 어휴, 대박 나잖아요. 자, 제 유료원들이 전부 누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분들이 다 봐볼까?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천장이 뚫리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신저가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싼데 매수해야 되겠지. 그리고 덜커덩 매수에 가담하지만 상승하려면 첩첩이 쌓인 매물을 뚫고 올라가기 불가능하다. 신저가를 기록하는 데는 분명한 그만한 이유가 있게 되고, 그죠? 단지 많이 올랐다고 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상승의 고소공포증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 가치를 믿고 강하게 보유할 배짱이 있어야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오늘 참여 많이 했네. 무료 방송에. 그죠?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약간만 올라도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분전 찾으려고 죽어라들고 있어. 날아가요? 에. 상승 추세 종목을 매수해보고, 그죠? 하락 추세 종목을 적은 돈으로 매수해서 경험을 쌓으면 좋을 텐데, 안 해봐.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얼마까지가 어딨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지. 그걸 어디까지 들고 가는 방법은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실 짓고 할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유료원들 전부 다 시젠 사라고 그랬어요. 종목을 투자하면서 꾸준한 검증을 해보면 투자가 수익을 크게 내주는지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하거나 검증을 시대로 보지도 않아요. 그죠? 아, 전문가님, 아 진짜 말처럼 돼버렸어. 그죠? 제가 사라고 그랬죠? 템플턴도 더 샀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사라고 그래서 제가 저거 잘라다가 더 산다고 그랬죠?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얼른 잘라다가 아, 방송이니까 얼른 잘라다가 1,000만 원 사다가 얼른 샀어. 그랬더니 지금 130만 원 벌고 있네. 아, 보여줄까? 아, 보여줄게요. 아니 뭐 까짓거 뭐 여러분들한테 뭐 못 보여줄 게 뭐 있어, 그죠? 자 보세요. 사이버 결제 72%, 삼양식품 19%, 셀트리온 헬스케어 6%, 시젠 8%, 그죠? 140만 원 벌고 있죠? MCNEX 13%. 푸드나무 2천만 원 줄였죠. 1천만 원으로. 그죠?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100%, 11%, 한국 얼콜 26.9%. 형발이님 어제 저녁에 들었죠? 이게 수익이 벌써 2,800만 원 벌고 있네? 아, 아무것도 안 한 게요. 여러분들한테 올바로 가는 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아, 전문가님 어제 사? 사야지 무조건. 볼 게 뭐 있어. 사야지. 자, 종목이 어떻게 가나. 그래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고가를 테슬라 종목이 강한 상승에 이어서 현대차 삼성전자의 협업 가능성에 전기차 수혜에 어제 급등했죠. 아우 짜릿해 전문가님. 짜릿해요. 자, 또 나가면 이게 뭡니까? 어제 삼성 SDI가 그냥 뻥 나가버렸어요. 차세대 먹거리다. 차세대 먹거리다. 좋은 종목은 들고 가야 이긴다. 들고 가야 이긴다는데 다 팔아버려. 못 들고 가. 우리 산 종목이 뭐예요? 제가 팔지 말라고 하는데. 점관이 안 팔아? 랩지노믹스. 와, 멋지게 나간다. 신고가. 그죠? 신고가. 얼마나 멋져요. 그죠? 여러분 팔라고 그랬어요? 안 판다고 그랬죠? 진단키트. 괜찮죠? 수익이 엄청나게 나갔죠? 무슨 뭐 테마가 끝났대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테마가 끝났대. 템플턴은 뭐만 본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 믿고 가라. 1월달 6,500만 원. 6,500만 달러. 4월달에 얼마 팔았어요? 2조 달러. 얼마 났어요, 시젠이? 영업이익이? 얼마 났어? 어제? 영업이익이 얼마 났어요? 자그마치 397억. 템플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올바로 가는 길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원들이 지금 좋아가지고 난린 거지. 이거 또 신고가 또 났잖아, 이거 봐요. 어디 끝났어요? 시젠이 그냥 날아가네. 어휴, 감사. 그죠? 감사 또 날아가잖아요. 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테마가 끝나.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자고 그래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무슨 테마가 끝나요. 2분기도 또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강력 보유한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자, 저점 유지하다가 또 나간다. 믿어라, 기업을.
믿어라. 저점 유지하고 또 나간다. 또 나가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겠네. 대박. 그죠? 광명진 어제 사서 대박. 참. 이래서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또 나갔나요? 뭐가 나갔나요? 요것도 잘 나가죠? IT 반도체, 꾸준히, 2차 전지. 자, 삼양식품 신고 역사적 고점 넘었습니다. 얘도 천장이 뚫린 거예요. 삼양식품 천장이 뚫린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그죠?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가면 수익이 대박이 났습니다, 오늘. 오늘도 대박이죠. 이 사람이 오늘 17%로 좀 내려왔는데, 아까 계좌 보여준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을 추세에 맡기는 거예요. 종목이 갈 때 추세에 맡기는 거예요. 기업이 커지는 종목은 보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거든. 그죠? 코로나 인해서 업종이 집콕으로 수혜 업종이 바뀐 거예요, 강하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승 중에 있고 경기 부양으로 5G가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런데 삼통신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얘도. 아니, 스마트폰이 오늘 나갔나 모르겠는데 얘도 신고가야. 예? 우주로 날아갔어. 또 신고가야. 이건 뭐예요, 도대체. 여기까지 나가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이런 건 다 버려버렸어. 예? 엄청나게 가잖아요, 이거. 카카오. 아우, 정말 카카오 진짜 징그럽다 간다. 그만 가야 되는데, 더 가, 또 가. 예? 100%가 넘었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또 갑니다. 아, 16만원 너무 비싼데, 전문가님 사야 되나요? 어휴, 또 신고가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수익은 커지는데, 다 다른 데 가서 그냥 잠자고 있어. 그냥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부실 종목 가서 사거든요. 그러다가 깡통 내고. 아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잠시 또 노래 쉬고요. 올바른 길로 가는 길. 세 번째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제가, 그러니까 여기 뭐 5,400만 원 본 사람의 지금 수익률이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뭐 템플턴 수익도 지금 장난 아니고요. 어제 2,570만 원에 지금 얼마요? 지금 아까 보여줬잖아요. 2,870만 원이. 봐봐요. 제가 무슨 거짓말 합니까? 예? 자, 보세요. 제가 뭐 거짓말 합니까? 2,877만 원 벌고 있잖아요. 이거 다 72%나고 뭐 28%나고 다 돈 벌고 있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아이, 글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사봐도 돼요. 사봐도 돼. 자, 이게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면 수익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어요. 자, 여러분들, 즐겁잖아요. 주식이. 수익이 나니까 즐겁죠, 주식이. 수익 안 나고 백날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템플턴이 거짓말 뿐이 더 돼요. 정석으로 가는 길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간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